디지털 자산의 등장과 활성화로 테크핀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는 16일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핀테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ICT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라면 테크핀은 ICT 시스템에 금융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우선 테크핀 시대를 선도하는 ICT 기업은 금융기업 대비 비용, 유저, 데이터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를 제외한 글로벌 ICT 기업의 금융사업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9억 명, 8억 명 이상의 모바일 페이 유저를 보유했으나 글로벌 ICT 기업들의 모바일 페이 사용자 수는 1억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CT 기업들은 금융 인프라 장벽과 통화의 상이성으로 금융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각종 제약을 극복해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은행 인프라가 낙후된 개도국에서는 모바일이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는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핀텍스에 따르면 전 세계 17억 명은 은행 계좌가 없으나 이들 중 3분의 2는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높은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모바일 머니 엠페사의 경우 케냐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테크핀 기업들로 스타벅스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골드만삭스, 애플 등 두 개의 네트워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